휴. 자, 오늘은 부자 마마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폴림의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마미롱레드의 번조버니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아, 파피를 납치한 상태였죠? 그 게임의 도전자는 바로 버프! 그리고 위쪽에서 신발 좀 오지게 치면서 내려오고 있는 번조버니. 버프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참! 아,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번조버니의 해맑은 미소. 저기 뭐야? 자, 오케이. 순서대로 일단 색깔 잘 맞추면서 누르고 있는 버프인데요. 통과 가능하냐? 빨간색, 민트색, 하늘색. 자, 자. 아니 뭐야, 번조버니의 과거 이야기야? 번조버니는 착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아, 색깔 맞추기 놀이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리고 박사님이 선물해주신 번조버니 인형 최애 인형이 되어버렸죠. 아, 버프는 번조버니와의 공감을 통해 번조의 과거 이야기를 소통하고 있어요, 서로. 아, 뭐라 뭐라 지금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소통이 되는 게 신기하다. 아무것도 모르던 인간 번조 마침내 인간을 인형으로 만드는 매우 매우 악독한 실험을 당하게 됩니다. 끔찍해.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좋아했던 번조버니 인형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아, 그렇게 인형이 되어버린 이 얘기를 듣고 좀 안쓰러워하는 버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 내가 이곳에서 널 꺼내줄게. 아닌가? 뭐야? 없애버릴 목적이야? 아니구나. 결국에는 게임에 져버려서 번조버니가 망가져버렸어요. That's no fun. 그렇게 망가진 인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버려버린 마미롱네. 그렇게 그냥 일회용 게임으로 사용되고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번조. 어? 뭐 때문에 놀란 거지? 아, 번조의 마지막 가는 길, 번조의 영혼과 소통을 하는 버프네요. 고마워, 날 이 비참한 비극에서 꺼내줘서. 자, 다음 게임은 뭡니까? 눈이 딱 파피인데? 오, 겁나 무섭게 생겼네.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최종 보스가 잡힌 파피. 뭐야, 번조랑 마미롱레그 썰려버렸어. 쓸모없는 녀석들. 플레이어 하나 제거하지 못했다니. 그때 누군가 플레이 타임 공장에 들어서게 되는데, 누구? 레버 셀레버야! 너가 여기서 왜 나와? 오? 거의 뭐 얘도 세계관 최강자급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녀석인데, 차원 여행을 하다가 지금 플레이타임 공장까지 와버렸나봐요. 오? 설마 저거? 끔찍해. 아주 무자비하게 박살나버린 마미와
건조의 시체네 이거. 야, 아니 이거 좀 너무 잔인한데? That little midget made a mess again, huh? The demon slaying other demon. 이거 이렇게 만든 게 보프였어? 보프 이거 원펀맨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야? Andy always is. 사실상 얘가 악마인데요 거의. 아, 악마가 된 이블 보프가 전부 다 그냥 부수고 다녔구만. 그래서 지금 이블 보프 막으려고 정의의 사도 셀레버가 여기 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뭐 하려고? 어? 어? 설마 시체 정리하려는 거야? 셀레버 이거 너무너무나 악독한 녀석. 이걸 시체까지 보내버리려고 하네. 어? 약간 느낌 이상하다. 뭐야? 어? 죽었던 마미롱 레그와 그리고 번조버니를 인간으로 부활시켜버렸어? 어? 나 분명히 죽었을 텐데 왜 내가 살아있는 거지? 아, 번조버니 귀엽다. Let's get down to business then, shall we? 자, 부활했으면 일할 시간이다. You only have to do one thing, and that is to finish that little midget. 오. 아, 셀레버랑 같이 이블 보프 잡으러 가나 봐요. 오? 이거 뭐야? 보프와 함께 하고 싶니? 이거 완전 100% 작동됨 낚시 아님?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헉, 얘는 그 스카이잖아. 오케이, 이블 보프 잡으러 들어가자.